퇴고 시 김태윤 낭송 박영애 장가지 도려내고 각을 치고 둥글게 다듬어 시답잖은 소리의 헛기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내면의 생각이 행과 열의 서열을 정한다. 간신히 버텨낸 백지 위에 시어가 숨죽이면 자리를 찾지 못한 어휘들이 종이 위에서 죽음이 되어 사라진다. 밋밋한 살결에 비누질 한번 하지 못하고 손끝에 닿지 못한 글자들이 눈물을 떨구면 그 눈물 자꾸 내 눈물 같고 아픈 손가락 같아 부잣집 아들에게 팔려간 소녀의 청춘 같아 그 흐느낌이 사뭇 헐겁다. 오늘도 내일도 단물 빠진 살가운 주홍 글씨의 유혹을 이겨내고 비릿하지만 새콤하고 말랑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은 늘 고독하다. 결국 각도기를 들고 헤매다 각 잡지 못한 글들이 새벽을 맞는다.